미국 식품의약국이 5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이 연령대 어린이 2,800만 명 가운데 화이자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한 800여만 명이 2차 접종을 한 지 5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. FDA는 어린이는 어른보다 경미한 질환을 앓더라도 더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